안녕하세요, 푸른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 식인어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그 아수칸디르거든요. 블루칸디르라고도 하죠. 얘도 유명한 식인어인데, 국내에서 이제 식인어만 피라냐 나테리, 이 피라냐 나테리랑 그 다음에 아수칸디르가 이제 식인어라고 알려졌어요. 근데 진짜 웬만한 일반인분들, 매니아분들 거의 99%가 모를 것 같은 유명한 식인어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. 바로 뭐냐면은, 아, 좀 가만 좀 있어봐. 여기 보이는 요 동자애 같이 생긴 애 있죠? 그냥 메기처럼 생겼는데, 실제로도 메기거든요? 그냥 동자애처럼 생겨가지고 사료나 주워 먹게 생겼는데, 얘네가 그 모터 화이트 캐피시라고 하는데, 엄청 유명한 식인어예요. 현지에서는 이제 피라카틴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서, 구글 같은 데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, 논문자료도 나오고 하거든요? 우선 제가 얘네 먹이 먹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건데, 먹이는 얘네가 아직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빨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동태포를 준비해 봤거든요. 원래 메기는, 웬만한 메기들은 한 입에 들어가는 먹이를 먹어요. 이런 먹이를 주면 뜯어먹질 못하는데 얘네는 다르거든요. 후각도 예민하고. 오, 지금 순식간에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하죠. 오,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이 수염이 긴데 굉장히 그 작은 물음이나 냄새 같은 것도 감지해서 이렇게 먹이를 뜯어요. 참고로 구글에 논문 검색해 보면은 그 사람 익사체 같은 거 있죠. 그 사람 시체 같은 거막 뜯어 먹어가지고 몸에 막 얘네 들어가 있는 영상 같은 거나 그 논문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. 나름 되게 유명해요. 피라냐, 칸디루, 그 다음에 요 모터 화이트 캐피시가 거의 3대 식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오, 지금 막, 지금 완전 개떼처럼 몰려왔죠? 참고로 지금은 이빨이 약해가지고 얘네 이렇게 막 단순하게 동태포도 잘못 뜯어 먹는데, 이게 지금 새끼예요. 지금 센치가 7, 8cm밖에 안 되고, 얘가 보통 40cm가 넘게 자라거든요. 굉장히 큰 거죠.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일반적인 향어나 작은 잉어 정도의 사이즈인데, 이런 애들이 강에서 몇백, 몇천 마리가 시체 같은 거나 뭐 죽은 물고기 같은 거 이제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뜯어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빨이 막 턱힘이 세고 그러진 않은데, 먹이를 물고 몸을 돌려가지고 막 살점을 뜯어 먹거든요. 그러니까 피라냐 같은 거는 진짜 너무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한 입에 싹둑 그냥 먹는 느낌인데, 얘네는 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피라냐만 해도 겁쟁이잖아요. 근데 얘네 겁이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손 놓으니까 그냥 손에 달라붙더라고요. 물론 이빨이 약해가지고 뭐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, 그 3대 식인어라고 한 칸디루, 피라냐, 요 모터 화이트 캐피시 다 공통점이 뭐냐면, 살아있는 사람을 사냥하진 않거든요. 막 살아있는 사람을 사냥하진 않고 보통 이제 죽은 시체나 아니면 막 치명상을 입은 상태의 동물을 공격하는 거고, 얘네도 식인어라고 해서 그 제일 유명한 새 종류 중에 하나긴 한데 막 사람을 위협하고 그러진 않아요. 무엇보다 하도 이런 거 이제 올리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방뇨인데, 우선 방뇨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. 뭐 당연한 거죠. 방뇨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, 이런 피라냐 같은 것들 강에 풀어가지고 그때 방뇨돼가지고 수입 금지됐었잖아요. 근데 물고기는 죄가 없거든요, 사실상. 푸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. 그 사람은 무슨 고기든 풀 거예요. 이런 고기를 방뇨하는 그 정신 상태면은 뭐든지 못하겠어요. 예를 들어 단순히 생태계를 망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뭔 짓이든 하겠죠. 그냥 무슨 물고기든지 식인어가 아니든 맞든 방뇨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리고 얘네들은 그 피라냐만큼이나 수온이 예민해가지고 수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마태가 가거든요. 근데 국내는 거의 영하권까지 가죠. 거의 영도 근처까지 가는데, 그럼 그냥 당연히 죽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번식할 환경도 안 맞고. 근데 왜다 여기 모이는 거야? 먹일 달라는 건가? 잠깐, 하나만 더 줘봅시다. 자, 이거 먹어봐. 오! 아, 밥 달라고 모이는 거였어? 저기 남아있는데? 왜 저건 안 먹고? 먹을 굉장히 잘 뜯어 먹고 있죠. 참고로 이 종류는 아마 제가 처음 수입한 건 아닐 거고, 이게 벌처 캐피시라고 해서 기존에 수입하던 종류가 있거든요. 일반적인 그 수입업체에서 그냥 관상어로 많이 수입되던 종류가 있는데, 걔가 식인어예요. 근데 그 식인어 종류 중에서도 이제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, 얘네는 SP라고 해서 미기록 종이고,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종인지 정확히는 몰라요. 현지에서는 모터 화이트 캐피시라고 하는데, 정확히 어떤 종인지 커봐야 되고, 근데 중요한 건이 종류들은 다 똑같아요. 그냥 다 이렇게 시체 뜯어먹고, 이렇게 살 뜯어먹고 하는 종류고,
근데 사람한테 사실상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. 얘네가 사람을 파먹은 사례는 전부 다 뭐 자살이나 뭐 아니면은 뭐 홍수나 뭐 익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죽은 사람을 뜯어먹은 거고.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애들이 좀 달라붙는다고 해서 그냥 쉽게 잡아먹힐 수가 없겠죠. 아무리 많이 달라붙는다 한들. 근데 유튜브에 피라카틴가라고 이제 제가 이제 스펠링도 쳐놓을 건데 검색해보시면 재밌는 영상들 많아요. 근데 진짜 못 뜯어먹죠. 우리 갓 칸들이었으면은 이런 거 순식간에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다 먹었을 텐데 확실히 얘네가 일반 피라냐보다는 이빨이 약해요. 대신에 겁이 없는 게 이제 위험한 거지. 우리 피라냐는 실제로 저렇게 위험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도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만만히 보는 편이잖아요. 근데 얘네는 좀 겁이 없어요. 이렇게 손으로 물 것 같은데. 처음엔 입질했는데 지금 조금 배가 부른가 봐요. 여튼 그렇고요. 아, 참고로 저기 지금 아수칸디루라고 해서 이제 블루칸디루라고 하죠. 블루칸디루, 아수칸디루 둘 다 맞는 이름인데 쟤도 식인어거든요. 원래 지금 여기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합사가 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. 왜냐면 같은 강에 살거든요. 아예 같은 서식지에서 사는데 둘이 왠지 잘 지낼 것 같아가지고 넣어놨더니 실제 잘 지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키우고 있어요. 얘네 전부 다 지금 30, 40cm 근처까지 자라는 거라 나중에는 훨씬 큰 수조로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저 칸디루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성장이 엄청 느려요. 진짜 너무 느리더라고요. 칸디루는 제가 가둔 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전혀 안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수조 옮기는 거는 한참 후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삐짝 마른 애도 있거든요. 아까 어디 갔지? 보면은 저런 데 보면 삐짝 마른 애도 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 이빨이 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뜯어먹는 먹이만 주니까 못 먹은 거예요. 힘이 없으면 또 뜯지도 못하거든요. 이런 애들은 사료도 섞어줘야 돼요. 어릴 땐 사료도 줘야 되고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동태포를 먹을 수 있고 지금 미꾸라지 같은 거 넣으면 뜯어먹지도 못해요. 근데 한 30cm 정도 되면은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뜯어먹죠. 물론 근데 한입에도 삼킬 수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사이즈가 커져야 이빨이 튼튼한 느낌입니다. 여튼 오늘 영상은 진짜 국내에서 잘 안 알려진 생소한 이제 식인어인 요 모터 화이트 캐피시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. 얘네 제가 한동안 키울 거라 앞으로 성장하면서 좀 습성이나 이런 거 좀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보이면은 그리고 좀 이상한 먹이들 줄 기회가 생기면은 종종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